아까 거리 다시 가야 되는데 처음 그 오랬던데 반인경 있고 그지? 뭘 보고? 아니 저녁을 보고 저녁을 마주고 찍으려고. 저녁을 찍는지 거기서? 아니 밑에까지 바다 그 바다가 안 보이잖아. 바다 밑으로 내려가. 유튜브가 음악 방송으로 있습니다. 땡깡아, 지금 찍다가 먹통돼 갖고 다시 시키는 거야. 왜 그러지? 전에도 그러더만은. 지금 저녁노을 보여주려고 자리를 이동하는 거야. 바닷물 좀 찼네. 어? 바닷물 좀 찬 것 같아. 바닷물 찼어? 응. 아까 바닷물 차니까 물이 비치는, 아니 이게 어깨 쫀쫀 비치더라고. 좀 여기서? 응. 여기서 하면 되겠네. 자. 배도 보이고 쫀쫀쫀 이거 얼마가 쫀 한번 보고 와. 배도 같이 딱 배경 한번 찍어. 저 저리 돼. 저리 배도 야 개다. 그래 일본은 다 탁구야, 갑자기 끊어져 버렸지. 한참 춤추고 있었나, 그때가? 나 끊은지도 몰라서 밖에서 춤추고 있으니까. 그래, 돌아다 보니까 끊어졌어. 아니, 그때까지 괜찮았어. 댓글이 아니고 그대로 켜져 있었잖아. 자, 지금부터, 사랑아, 어디까지 봤어? 이빠. 좋아요, 이빠. 사랑이는 좋아요 안 눌렀구나. 자 그러면은 아까 약속했던 고천암 도래지 저녁노을 한번 보러 갈게요. 저녁노을 해남 저녁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멀었네. 자 이제부터 조금씩 시작하네. 저 밑에는 배가 보이고 아니 왜 자꾸 끊기지? 미치겠네. 우리 낙향기님 겁나 반가워요. 역시 우리남. 어 마이 프렌 엘레나 엘레나 Welcome to my channel. Come on. Thank you so much.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아, 땡깡이 너 말고. 땡깡이 너 일빠라 한 거 들었어. 사랑이. 우리 땡깡이는 항상 하지. 내가 알지. 우리 사랑이가 좀 많이 아파. 사랑아 네가 대신 좀 해줘. 엘렌하고 Thank you my friend. Thank you 닥. 이게 동남아 이쪽하고 발음이 조금씩 틀린가 봐. 자 좀 있으면 저녁 노을. 어 구름사고로 들어가네? 그럼 안 되는디? 남자한테 까인 게 아니야. 일하다 다쳤어. 좀 아파, 땡깡아. 여기 전라남도 해남 땅끝 마을 고래지.
철새 도래지입니다. 철새 도래지 고천암 해남 땅끝 마을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갈대밭은 보여드렸고 지금 바닷가 저녁 노을 해남 저녁 노을 안 보셨죠? 동해안 저녁 노을 보셔도 서해안이나 해남 남해하고 서해 중간 해남 땅끝 마을 저녁 노을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족냉증도 있어? 우리 승민 대표님 어서오세요. 며칠 전에 시제 때문에 시제 때문에 컴퓨터만 켜놓고 아니 폰만 켜놓고 차에 넣어뒀어요. 바로 갔다 와서 실방 들어갔는데 마치셨더라고요. 그때 영아님 얼굴 보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 낙향님도 완도까지 오셨네. 오빠 미워? 왜? 여기는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낙향님 사랑이 영어 잘해 윤호야. 아까 니노야 어디까지 하고 끊어졌어? 나 한참 춘춘데 끊어져 본 거야? 아니 차에 춤 다 추고 차에 오니까는 꺼져 있어. 아 맨날 안에서만 하고 답답하니까 어차피 고향 오는 길에 온 김에 내 고향도 이런 곳이 있다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뭐 해남이 잘할 건 없어요. 그런가 봐. 꺼진 줄 모르고 혼자 흔들었어. 친구가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못 봤나 봐. 영상이 작품이 아니고요. 촬영 감독이 잘 찍어서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아, 두 번째 춤 시작하고 2분 정도 지나서 꺼져버린 거야? 아휴 내가 미쳐. 하필 그 포인트 시간에 엄청 웃겨? 춤추는데 엄청 웃겨? 근데 새가 이제 물이 천 이게 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물이 없었거든요. 이게 배가 다 떠있네. 이거 뭐라고 붙여놨는데 하도 오래되고 다 벗겨졌어. 땡깡이 못 봤어? 해남 빛이 우리 저기 사랑이가 아주 해석을 잘해주네. Very nice beach. Oh, thank you. 우리 크려버님 또 오셨네. 꽃등심님. 이건 네이 크려버가 아니고 이건 맨니 크려버야. 한 8입인가 되나? 8입? 맞다, 이런 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 엄지척 누르셨어? 오메 해가 들어가 버리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위로 쫙 비춰지는 모습이 좋죠. 아 맞다. 또 오셨네. 이거 뭐야. 힝.
아, 작은 따님이 집을 사셨나봐. 집들이. 어, 오늘은 일찌감치 들어오셨네. 우리 성민님, 맞아. 우리 성민님도 영어 잘하시지? 어, 천사대경님, 아까 긴 발장 보여드렸는데, 안 계셨나봐. 땡깡이 왔어요, 땡깡이. 이것도 김하는가 봐요. 여기 배 있잖아요. 김 채취하는 배인가 봐요. 조그만 거 보니까. 저쪽에, 보이죠? 그게 김 발장이 아까 보이더라고요. 아, 낙현이님 그랬어요? 오, 소설채는님 어서오세요. 소설채는 여기 와보셨겠죠? 고쳐나? 철새도래지? 지금 여기는 바다가 안 막혔는데 저쪽 너머는 바다가 다 막혔어요. 옛날에 다 바다였는데. 땡깡이 조심 안 해요. 땡깡 피워요. 사랑이도 와봤어? 해남 성지요? 옛날은 완도에서 많이 했는데 왜 자꾸 이쪽을. 근데 김이 추워야 잘 되는데. 그렇지, 소설자님은 와보셨겠지. 니노도 조신해? 다 조신하구나? 나만 벌러덩이야? 니노 언니는 조신? 너 전번에 한석가를 한다면, 한성기를 한다면, 그렇죠. 김은 추워야 잘 돼요. 왜 그걸 제가 알냐면요. 옛날 내가 시골 때, 시골에 있을 때, 유년 시절에 아버님이 김을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 그때 말씀하시기를, 김은 추워야 잘 되고, 더우면은 김이 노래진대요. 사랑이 성질 더러워? 성민님이 죄송할 거 뭐 있어요. 사랑이는 가끔 저래요. 가끔 저렇게. 사랑이는 지금 27살입니다. 성민 대표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김을 고르실 때, 시장 가서 김을 고르실 때 최고 상품이, 내가 그때 알기로는 일단은 색깔이 까매야 돼요. 그리고 빛이 나야 돼요. 그럼 A급입니다. 근데 맛있는, 정말 맛있는 김은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약간 파랗파랗한 게 끼어있어요. 파래가. 그게 더 맛있어요. 까맣고 빛이 나는 건 비싸기만 비싸지 별로 맛이 없어요. 김에는 파래가 끼면은,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면 김이 노래져요. 그러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아. 아, 땡깡이 아들이 28이야? 그럼 오빠네 사랑이가, 사랑이가 지금 27이니까 오메 생 저녁노을. 아우, 애가 어디 가버렸어. 내가 미쳐. 아까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분위기 어때요? 나 밥 못 먹었지. 성민 대표님 그날 실방 하신 거 잠깐 보셨는데, 영화님 정말 안색이 좋으시더라고요. 고향의 멋진 향수를 즐기고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예, 어, 비키공주님, 비키공주님 어서오세요. 어, 우리 비키공주님 부샤에 안경 이쁜 거 끼셨네. 울피키 까꿍. 사랑아, 사랑이 안녕.
우리 비키고님이 사랑해, 안녕. 공주 또 봐. 또 봤대. 어, 해남 왔어, 선혜야. 이 시제 때문에, 시제 때문에 해남 왔어, 아버님 모시고. 이 아버님은 고모집에 계셔. 나는 여기, 선혜 너는 알지? 철새 도래지, 고천암. 거기 지금 석양, 노을, 저녁 노을 지금 찍어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어. 선혜는 저 중학교 동창이에요. 일명 까불이에요, 까불이. 별명이 까불이. 나는 남자 까불이, 선혜는 여자 까불이. 선혜 유명했어요, 학교 다닐 때. 여기도 괜찮네. 어우, 김홍선님, 어서오세요. 장난치지 마, 타일스송. 아주 좋더라고요. 예, 선생님, 해남댁이에요, 해남댁. 안 못다, 좀 춤이나 춰? 지금, 아까 춤추라고 그랬는데, 이 차박이가 두 대가 싹 들어오더라고. 들어와가지고, 애를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춤추면서. 저 미친놈 아닙니다. 유튜브 촬영 중이라 이해하십시오. 내가 이랬어. 아유, 괜찮아요. 듣기 좋은데요. 춤도 잘 추신데요. 그런데 차 안에 돌아보니까, 하늘의 소식님, 어서오세요. 우리 하늘의 소식님도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아, 링크 잘 올리셨네. 하이. 우리 김홍선님, 지금 코로나가 조금 풀려서 행사가 좀 있지 않나요? 자, 우리 하늘의 소식님, 링크 올라왔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아, 하늘의 소식님, 링크 올라왔어. 752명. 우리 비비안 곡중님, 공주님이 왜 접어주셨는지 겁나 아쉬워요. 그 전번에 비비안 곡주 2로 나오셨는데, 사랑이도 하이, 88명, 좀 이제 100명 가겠네. 그렇죠? 행사 조금씩, 아까 저기 성민 대표님 오셨는데, 좀 바빠진다 하더라고요. 좀 풀려서. 그래도 낙향님 반갑겠네. 세냐 일본집에서 봐서. 자, 소설채널님. 링크 올라왔습니다. 581명. 오, 많이 올라가셨네. 소설채널님. 엘레나에서 많이 저기했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멤버십 가입했어요. 어, 703명까지 갔는데, 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66명이었어. 내가 미쳐버려. 그래도 우리 땡깡이가 관심이 많네. 아니, 왜 저녁 노을이 완전 망했어? 왜 햇빛이 그냥, 어디로 들어갔어? 아, 엘레나 말고 또 다른 데도 들어갔어요? 어, 그러니까 많이 늘었구나. 땡깡아, 웃어? 내 구독수 많이 빠지니까 웃기지? 큰애님도 웃기죠? 그래, 웃어요. 우리 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외국방 남자가 춤춘방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 근데 여러분, 링크 올라오면 한 번씩 터치해 주세요. 내가 먼저 가야 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셔야.
그러니까 큰애님이 나 10개 줬잖아요. 그날 10개 올라왔는데 좀 지나니까 제자리에요. 그래서 내가 큰애님한테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른 데 빠지셨네. 자, 하늘의 선생님 링크 올라왔습니다. 빼버리면은 나 완전 망해. 그럼 500m야 땡깡이니까 빼버리면은. 아, 필리핀 남자방에 와야 채널이 고정시켜준다고요? 몰라. 막 빼가, 유사장이. 구독 내 구독 빼가갖고 딱지 잡으려고 막 빼간다? 빠져도 채널 가면 종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와야 돼? 네 부계로 다 넣어줬잖아, 내 거. 그러니까, 저기,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구독을 하면은 종이 뜨잖아요. 그 투명 종 말고 알람 설정을 해야 좀 빠지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누구 구독하면 항상, 오, 힐링님, 어서오세요. 우리 힐링님, 반갑습니다. 오셨네, 또 오셨네. 아, 그래요? 소설 채널님이? 어, 해남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 제 제목을 이렇게 제목 보고 오셨구나. 지금 내가 여기가 해남 땅끝 마을 고천암이라는 곳인데요. 이게 철새 도래지예요. 니네 나 아까 어디까지 춤췄어? 아, 아까 얘기해줬구나. 내가 이래요. 한 2분 춤추다가 그때 차박이 내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한 거 들었어? 나 저 미친놈 아닙니다. 저 유튜브 촬영 중이니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거 들었어? 아이고, 우리 이 원린 음악 여행님, 우리 대형 유튜브님이 오셨네. 아까도 제 채널을, 아니 이제 댓글을 멋지게 다셨더라고요. 내 거 672야? 땡깡 위에. 오, 이 부사 이쁘다, 땡깡아. 월연님, 여기 어디냐면요. 아, 제목에 적어놨었구나. 여기가 해남 땅끝 마을. 해남 땅끝 마을 고천암이라는 곳이에요, 고천암. 바다를 다 막아가지고요. 아까 좀 전에 저쪽 건너편에 갈대숲을 딱 보여드렸는데 지금 해가 멋있어서 저녁노을 찍어주려고 그랬는데 해가 갑자기 어디 가버렸어요. 아, 나 미쳐버렸구만. 670 맞아요? 672? 예, 해남이에요. 어, 병출아, 나 해남 왔어. 왔다. 어려님, 해남이 고향이 멀어서 막 겁나 거식해요. 자, 병출님은 우리 외종사촌입니다. 우리 월애님이 오시니까 어,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해가 어디 가버렸어요, 제 이사님. 아, 나 이거 찍어주려고 했는데 해가 어디 가버렸어. 아따, 나 겁나 거시기하구만. 아따, 이 월애님, 아따, 겁나 거, 사투리. 근데 우리 지방 사투리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난 너무 구수한데요? 근데 헬링님, 저녁노을이 어디 가버렸어요? 아까까지 햇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 시커먼 부분에 쑥 들어가더만 안 나와요. 하긴 안 나올 리가 없지. 잠수 탔어? 맞아, 잠수. 아, 삐져서 잠수 탔다고? 저 헬님이 다 잠수 탄 게 아니고? 어디 가버렸다. 아, 땡깡이가 겁나 사투리 좋아해?
Hello, my friend. Welcome to my channel. 사랑아, 저기 영어 오셨다, 영어. 카파밀리아? 카파밀리아, I love you. 자, 소설 천혜님이 하늘님 지금 구독 중입니다. Nice meet you. 여기 해남 비치 해줘야지. 어이씨, 저녁록 다 어디 갔어? 어, 여기 좀 괜찮네? 이게 뻘이에요, 뻘. 해남에 지금 이 땅끝마을 뻘이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소설 채널은 완전 본토 발음이에요, 본토. 겁나 거시기 한다니까요. 소설 채널님 운전하실 때 저 실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와, 딱 겁나 막 참기름 냄새 나요. 참기름 냄새 엄청 구수해요. 그러니까 어둠이 곧 오겠어요. 내가 원래 7시까지 뻘 속에 들어가자? 팩 마사지 한번 할까? 뻘 마사지? 한번 보여줘? 에라 모르겠다. 한번 보여주자. 아이고, 이거 뭐야.